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늘을 당신의 면류관으로 땅을 당신의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온 천하 만물을 계시의 그림책처럼 아름답게 보여주심으로써 당신만이 창조심을 선포하시는 여호와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화육강사하시어 그 사랑의 구세주 이름을 비록 나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잘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성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의 심란하고 어두웠던 심령을 비오다 개인 하늘처럼 맑고 시원하게 만들으시고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언약의 무지개를 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또한 진정으로 송축하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어린아이와 젖먹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어린이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경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나와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독차하지 않게 하시고 부부의 일심동체, 부자와 모녀의 혈연, 친구의 교제, 이웃과의 사귐을 통해 만남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 주님,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종류의 교제보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먼저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 이 신비한 만남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된 행복과 은혜를 인해 진정 감격이 넘쳐흐르는 찬송을 바치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고마운 초청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구세주 예수님께 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언제든지 우리를 기꺼이 맞아주시는 반가운 얼굴을 뵙게 되며, 모든 부끄러운 죄들을 즉시 용서하시는 무한한 사랑까지 마음껏 누리는 까닭에 우리 역시 오늘도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기쁨에 들떠서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맑은 하늘과 고운 화초들이 그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멋진 오후를 우리에게 가정의 달로 맞이하게 하신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과 다음 어버이 주일 그리고 성교 주일을 통해 이 경향에 속한 각 육신의 가정들이 더욱 행복한 지상의 작은 천국들이 되고, 세계를 받은 경향에 속해 오장 육대주에 빠져있는 모든 영혼의 가족들이 더욱 십자가 보혈 안에서 영원한 천국 혈통을 공고히 하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히 강서와 동서남북 서울 각처에서 이 경향 동산으로 주일마다 모이는 4천여 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진정 예수님 사랑을 느낄 줄 아는 순진한 인격으로, 또 이 교령심으로 성령의 지혜와 능이 충만한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심으로 조국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고 온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목요일에 여전도의 봉사의 모임을 통해 경향 권속길이 나누게 된 천국 혈통의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 가족을 영접하며 또 이 복음 전파를 위해 보내는 자의 정성을 크게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다른 모든 지혜들도 이처럼 선한 일에 늘 부여하게 해 주옵소서. 이미 생에 최고와 전부까지 다 바친 경영인들이 또한 교회 설립 희년을 맞이하기 전에 보리떡 헌금 운동을 완결하기 위해 온 정성과 힘을 다하고 있사오니, 주님께 이처럼 서원한 성도들을 복주시어서 이들의 기업과 직장에 하늘 창고에서 쏟아주시는 더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함께 지내는 교단사 하는 모든 교회들과 조교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북한을 위시한 선교제의 바퀴 지역에도 이 어린 영혼들에게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해방과 종교 신앙의 자유의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며, 특히 신경전을 통해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와 모이게 하시어 금세 은혜세를 통해 그 주님 품에 영원히 안기는 복스러운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22장 4절부터 6절까지 본문 중에서 이 시간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2016년도 모범 어린이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모범어린이 표창패 성명 이시영 유치 1주교입니다. 생년월일 2010년 6월 2일 위 어린이는 하느님 말씀에 따른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어린이에게 모범이 되므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 이를 표창합니다. 중략 2016년 5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양교회 주일학교 교장 석기현 목사. 성명 조향기 이하 동문입니다. 유치 1주교.
유치 이주교 성명 이예림 이하동문입니다. 유치 이주교 오태석 이하동문입니다. 혹시 왜 상 크기가 다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은 같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본인이 좋아하는 선물을 따로따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가 틀려서 그 상품이 크기가 달라 보이는 겁니다. 유치 1주교 성명 홍주영 이하 동문입니다. 유년 1주교 성명 강명우 이하 동문입니다. 유년 1주교 성명 조하음 이하 동문입니다. 유년 2주교 박환희 이하 동문입니다. 유년 2주교 이서준 이하 동문입니다. 내 아들 딸 없다고 질투하지 마시고 박수 크게 치세요. 유년 2주교 이하진 이하 동문입니다. 유년 3주교 김도연 이하 동문입니다. 유년 3주교 이현솔 이하 동문입니다. 유년 3주교 김지호 이하 동문입니다. 유년 4주교 권선우 이하 동문입니다. 초등 1주교 이슬아 초등 1주교 전하민 초등 1주교 이재원 초등 2주교 최예린 초등 2주교 김찬양 초등 2주교 최연성 초등 3주교 권혁진 초등 3주교 김도빈 초등 3주교 류진성 초등 4주교 최은광 교회 소식입니다. 4월 신방장 사역보고회가 지난주일 오후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신방장 김월향 집사, 윤미원 집사, 정지민 집사님의 사례 발표를 통해 은혜와 사역의 정보를 나누고 한 달간의 사역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사례 발표 후에 담임 목사님의 권면을 받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26번째를 맞이한 여전도회 봉사의 모임이 지난 목요일에 교회 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된 봉사의 모임에서는 각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의류 및 재활용품, 손수 가공한 식료품과 먹거리, 다양한 생활 필수품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의 모임을 통해 74개 여전도회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경향인의 동맹을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봉사의 모임 수익금은 고려신학교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교역자 직원 간의 친선 소프트볼 경기가 지난 토요일 오전에 경양학원 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모든 교역자와 직원들이 경기에 참가해 서로 교제하는 즐거운 모임이 되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직원팀이 우승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3부 예배 중에 모범 어린이 시상식과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 연합회 원리회가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원리회는 제4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향비전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 직분자 전체 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고려신학교 후원의 원리회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여의도, 영등포, 서서울, 김포교구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고려신학교 교수이신 황명길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여의도, 영등포, 서서울, 김포교구 연합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대원은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밤 예배는 제12에서 15 청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송광식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피택권사반 기도회가 금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호산나 찬양대 임혁원 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유성진 장립집사, 배은경 집사님의 일남인 신랑 유종우 군과 가양 육교구 박성환 장립집사, 이상숙 권사님의 일녀인 신부 박주희 양의 결혼식이 금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에 군인공제회관 M플러스 웨딩홀에서 이현상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교회 내 곳곳에서 사진 촬영 이벤트가 오늘부터 넷째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강서 성전과 정원에서 경향의 좋은 추억을 간직하는 시간으로 선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회부 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낮에는 각 기관 원례회, 경향비전 기도회, 피택 직분자 전체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등촌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서울 남로회 교육자 원례회 및 야유회가 금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게 될 서현주 외 11명 어린이들의 부모님들 아이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하나님과 전가하는 공회 앞에서 아멘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피로를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진리하는 것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거룩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 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세약하십니까? 손 내리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한 분씩 자녀와 함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김지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맹제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박시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박하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유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차윤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김예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서현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정다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최유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최다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특별히 은혜 받는 애들이 한 명씩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황예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서현주 외 11명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경향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축하의 박수의 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증서 부 서성옥 모 이금숙의 자녀 서현주 생년월일 2015년 12월 30일 세례번호 1917번 위어린이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어울러 본교회 유아세례교회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6년 5월 1일 종약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향교회 당회장 목사 석기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경향교회에서 주일 아침마다 목양실로 찾아와서 제게 화이트 초콜릿을 받아가는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라원이라는 꼬마 아가씨가 있습니다. 아마 4살 정도 되었지 싶은데 아주 똑똑한 아이입니다. 저와 무슨 시간 약속을 미리 해놓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목양실에 들어왔을 때 제가 마침 자리를 잠시 비우기라도 하면 나중에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고 안팡지게 항의를 하면서 초콜릿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여러 가지 무늬의 반짝이는 종이로 포장되어 있는 초콜릿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신중히 고른 라원이가 드디어 목양실을 나가기 전에 갑자기 저에게 거수경례를 하면서 미어공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혀 짧은 발음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알아채지 못하고 잠시 당황했었는데 곁에 있던 어느 전도사님이 지금 라오니가 멸공이라는 구호를 외친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바로 그 전주일이 6.25 전쟁 기념주일이어서 대비 시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참전 용사 한 열 분 되는 교우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전 용사 한 분 한 분에게 당시 한국군이 했던 그대로 멸공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경례를 한 후에 선물을 드렸었습니다. 라오니는 그 장면이 인상 깊게 기억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주일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제게서 초콜릿을 받아가면서 저희 흉내를 그대로 내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로 그 주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라오니는 지금도 여전히 매주일 초콜릿을 받을 때마다 어김없이 멸공이라고 똑소리나게 구호를 외치면서 저와 거수경례를 주고받습니다. 물론 라오니가 그 멸공이란 말의 뜻을 알리는 만무합니다. 하지만 저는 라오니가 그렇게 할 때마다 정말 어린이 교육이란 것이 그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아주 어릴 때 저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자의식과 인식력과 분별력과 판단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첫 순간에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아이의 남은 평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잠언 본문 6절 상반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자기만의 주장이 뚜렷해지기 전에 혹은 학교에서나 친구에게서나 사회로부터 나쁜 물이 들어버리기 전에 미리 바른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인격과 습관의 기초를 똑바로 잡아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땅히 행할 길은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기독 신자 부모들이 가능한 한 자기 자녀가 어릴 때부터 확실히 가르쳐야 할 두 가지 기본 교육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도록 철저한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본문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가리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곧 신앙 교육입니다. 잠언 1장 7절 상반절의 유명한 구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 그대로 이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지식이 어린아이의 사고작용의 기초가 된 후에 나머지 두뇌 발달이나 지식 습득 등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할 때 경외, fear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데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참신으로 절대 주권자로 믿는 신앙에는 이 두려움이란 요소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애매모호한 추상적 존재나 사람이 맞먹을 수 있는 만만한 대상으로가 결코 아니라 정말 그 위엄과 권위와 영광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그런 여호와 경외를 겸손과 나란히 언급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으로서 이 두 가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경외가 그처럼 두려움으로 받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교만한 마음으로 그런 경외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즉 오직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는 사람만이 진정 하느님을 지극히 높이 받드는 경외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릴수록 그처럼 참된 경외의 신앙으로 이끄는 겸손을 가르치기에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10대 후반 사춘기가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갈 때 즈음만 해도 벌써부터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머리에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어른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까닭에 아직은 그래도 어른을 무서워할 줄 알고 부모 말을 무조건 들을 수밖에 없는 아주 어린 시기부터 그 아이로 하여금 겸손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게 함으로써 가장 높으신 분이신 하느님을 경외할 줄 알도록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까? 바로 4절 하반절에서 약속하는 대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응이라는 복이 따라옵니다. 어릴 때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경외할 줄 알면 하느님께서는 그처럼 우선 영혼이 잘 되는 아이에게 범사의 복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재물과 명예를 내려주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과 명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이 바로 생명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는 중생인으로 살게 되며 죽은 후에도 부활하여 영생하게 되는 최고의 복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에게만 자동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신앙교육은 신자 부모와 교회를 제외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오로지 불신앙적인 사상과 우상 종교의 미혹만 가득합니다. 학교에서는 창조론 대신에 유물론적인 우주 탄생을 가르치고 인간 사회에서는 유일신앙 대신에 범신론이 절대적으로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역시 본성적으로 완전 타락과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어린 아들, 딸들이 순진하고 사랑스럽게만 보인다 해도 그 아이들 역시 원죄를 입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에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이 곧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할 때 하느님과 공회 앞에서 고백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바로 나는 이 아이가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합니다 라는 유아 세례 서약 제1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 아이 남의 아이 가릴 것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그 영적 기본 베이스가 오로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절대로 저절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신앙 교육을 받지 않고 자란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100% 불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부모들은 그처럼 하느님께 반항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겸손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처럼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본성을 어김없이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느님 경외의 신앙을 철두철미하게 주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교육이 제일 먼저 시작되어야만 하는 곳은 주일학교가 아니라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목회학에서도 강조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된 아이를 교회에서 바로 가르친다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주일 밤 예배 시간에 어느 청년이 간증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아침 인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였고 저녁 인사는 데오 그라시아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였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부모님이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고 질문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라고 대답하도록 배웠습니다. 물론 어린아이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리가 없었을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까닭에 청년이 되어서도 주일 성수 같은 문제에 있어서 그야말로 눈꽃만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정말 새베기스를 같이 순수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도록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교사는 바로 여러분 부모 자신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첫 단추가 바로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적어도 자기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자녀도 구원이 꼭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부모라면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에 앞서 그 누구보다 먼저 내 자녀부터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윤리 교육도 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피역한 자란 쉬운 말로 하자면 마음이 비뚤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정도를 따르지 않고 한번 삐딱한 길로 빠지게 되면 십중팔구 폐역한 악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들도 다 원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 아니라 자범죄 역시 동기만 생기면 아주 간단하게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솔직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고운 짓이나 착한 행동을 하는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내 아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기 스스로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아침 인사를 정중히 하더라 그 말할 부모가 있습니까? 내 딸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깨워주지 않아도 주일 아침만 되면 저 혼자 발딱발딱 잽싸게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를 하더군요 라고 할 말을 부모가 있습니까? 단은컨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동생을 때리는 따위의 미운 짓이나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친다든지 하는 따위의 나쁜 행동은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본능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좀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자녀들 역시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다 타고난 천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아이를 그렇게 폐역한 자의 길로 빠지도록 내버려 두면 그들의 앞날은 가시와 올무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 앞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찌르는 온갖 인생의 가시들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귀가 곳곳에 쳐놓고 있는 온갖 유혹과 시험의 올무에 다시는 빠져나올 길이 없을 정도로 점점 더 얽혀 들어가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의 신앙의 부모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즉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곧 바른 윤리 생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쫓아가기 시작하면 계속 따라가게 되고 한번 서게 되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렵고 한번 앉아버리게 되면 평생토록 붙잡히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길이요 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폐역한 길을 아예 멀리하도록, 즉 그 첫걸음을 절대로 시작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만 그 아이의 영혼을 어린이 된 후까지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명백한 악을 당당한 의인 것처럼 가르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동성애 문제입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또래 친구들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을 때 그들을 절대로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들 자신의 선택과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일부러 무슨 차별금지 수업이라는 시간을 통해 가르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동성 커플의 결혼 주례를 거부하거나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정죄한 목사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도 인권 존중이라는 미명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게 될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때가 오면 저 역시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하다가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서 실형까지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를 원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목화 우리나라는 지금에 와서는 북한에서조차 통하지 않는 사회주의적 선동이 여전히 가장 잘 먹혀 들어가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내란 음모죄로 해산되었던 통진당 출신의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또 국회의원에 버젓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재벌이 노동자의 돈을 착취하고 있으니 투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빼앗아와야 한다는 그야말로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소위 잉여가치의 논리가 그대로 통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명백한 종북 좌파 정치인과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것을 이번에도 또 자행한 사람이 현재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 후보 1순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부 전교조 교사들은 교실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국은 아주 나쁜 제국주의 국가다라고 흐느끼면서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울부짖는 것이라는 사실은 과거에 종북 좌파들이 모인 당대회에서도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이 선거 부정을 저질러놓고도 마치 자기네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을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거치면서 그런 반미 사상에만 세뇌를 당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나라 사법고시 합격자 중에 무려 80%가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도 우리 민족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않느냐라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형편입니다. 이처럼 상식부재, 편향사상, 국가 간 오도가 점점 더 판을 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근심을 떨쳐버릴 길이 없습니다. 제가 간혹 공산주의와 종북 좌파 정치인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 우리 경양교회 예배 시간 중에도 특히 젊은 청년들 가운데 벌떡 일어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으니 저로서도 솔직히 낙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동성애와 같이 뭐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이 성경 들먹일 필요 없이 상식적으로는 생각해도 명백한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되었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유물론이요 무신론 사상인 공산주의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목사조차도 하기 힘든 그런 나라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죠? 그러니 정말 저는 정말 우리가 지금 루징 배틀, 지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우리 교회 어느 전도사님께서 그래도 목사님만이라도 계속 그렇게 외쳐주셔야지요 라고 격려주의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까 언급했던 청년의 간증에서도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른 국가관으로 젊은 세대를 교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린다는 대목이 있었는데 제게는 그야말로 천군만마와 같은 경력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의 전 인생이 아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전 미래가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라고 가르치고 나쁜 것을 나쁘다라고 가르치는 이 윤리교육 역시 특히 우리 기독신자들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인 것을 꼭 명심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만 할
중차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른 신앙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따르지 않는 바른 윤리를, 그야말로 그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고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철저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 경외의 신앙은 아이들이 스스로 연구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옳은 일일 뿐입니다. 폐역한 길을 멀리하는 거룩한 윤리생활 역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선택사항 종목이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틀림없이 바른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땅히 행할 길은 무조건 먼저 가르쳐야 하고 주입식으로 교육시켜야 할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가르치지 않으면 불량 친구들이 먼저 유혹해버릴 것이고, 신앙의 부모와 교회가 주입식으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종북 좌파에 속한 정치인들과 기자들과 교사들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가고 말 것입니다. 깨끗이 비어있는 마음에는 그 대신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살게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풀금은 목사이기도 한데 그것은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서로 나누어 갖기, 페어플레이 정신,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기, 쓴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놓기, 자기가 어제를 놓은 것은 스스로 청소하기, 남의 것을 가져가지 말기, 누군가를 아프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기,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기, 변기 사용 후에 물 내리기 등 상식적인 바른 생활을 유치원에서 배운 그대로 평생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스티로폼 컵 속에 담긴 작은 씨앗에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는 것 등 세상에서 벌어지는 wonders, 놀라운 일들을 관찰하기라든지, 금붕어나 햄스터가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등 상당히 철학적인 것까지도 역시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한 것입니다. 꼭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과 윤리교육을 바로 시켜주면, 보면 6절 하반절 말씀대로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3살 버릇이 8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라온이 만한 나이 때 배운 것이 그 아이의 평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는 정말이지 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것은 생각보다 아주 빨리 닥쳐오게 됩니다. 그 아이들의 머릿속이 성경 말씀 대신 세상 지식과 자기 주장으로만 꽉 차버리면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기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부지런히 다니는 대신에 학교에서 불신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고 바로 집 밖에만 나가도 널려있는 온갖 유흥 문화를 접하고 나면 이미 그 영혼을 순전하게 지키기에는 늦어도 한참 늦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구속사적 목회 신학 원론이라는 저서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적 직함이다. 이 이름은 자녀를 위해서 주신 특별한 축복의 이름이다. 그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교육이지요. 그 도에 행하게 하는데 윤리교육이지요. 결정적인 교사의 직능이다 라는 아주 멋진 내용이 있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름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경외의 신앙과 그 도에 행하는 윤리생활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주어진 교사로서의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다운 부모 노릇을 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 한번 가면 다시는 영원히 오지 않을 이 마지막 기회를 정말 절대로 놓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이처럼 어릴 때부터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철저히 가르치고 폐역한 자의 길에서 자기 영혼을 지켜내는 윤리생활을 부단히 연습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평생토록
이 마땅히 행할 길을 끝까지 따르게 만드는 신앙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 또 아래층 제2성전과 자모실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들으시고 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손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존하시는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절대주권자로서의 의미로운 성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실로 따뜻하고도 정겹게 계시해 주시는 하느님, 이처럼 자상하신 생명주의 섭리로 인하여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들과 딸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처럼 귀한 자녀님께 이들을 혹시라도 사단에게 빼앗기는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우리 경영의 부모들로 하여금 그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을 위해 어릴 때부터 사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바른 신앙교육을 시키는 절대적인 사명을 꼭 감당해 주옵소서. 아무리 부모 눈에 순진하게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아이 역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런 가족에게 말귀를 알아줄 수 있는 나이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세상이 더럽고 악한 것들은 아예 모양이라도 따라가지 않게 주옵소서.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말세가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지만 경영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이처럼 경건한 가정재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괴물을 받는 아름다운 샛별처럼 성장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의 교육기관을 통해 그 어린 마음에 신전인격이 뚜렷하게 뿌리를 내므로써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 천국에서 빛나는 보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경향의 어린이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십일조와 감사의 예물과 각종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하시고 하늘 창고로부터 큰 복을 쏟아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매일 말씀 보고
아멘. 촬영 인사. 예수께서 오실 때 오늘 화우 1교구에서 신순희 교우님, 염창 1교구의 이옥봉 교우님, 서설 교구에서 유종우 교우님, 청년에서 유현민 교우님, 청년에서 유우석 교우님 등록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우는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한청아리엔 증기실로 함께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번에 또 강서구의 국회의원을 당선되신 김성태 의원님과 또 함께 황준환 서울시 의원께서 우리에게 참석하시고 함께 예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황준환 서울시 의원께서는 우리 경애 학원을 위해서 더 많이 도와주시는 분인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엿새 동안에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천국 가족의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신 가정과 학업과 생업을 통해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그 얻게 하신 소득을 가지고 주님께 십일조와 또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제물을 이 시간 정성과 기쁨을 다해 바쳐오니 모든 것 주님께서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애의 성도들의 생업을 갑절로 축복하시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윤택하게 쓸 것이 풍족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를 먹여 살리는 이런 요셉의 창고와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에 더욱 부유해지는 우리 모든 경애의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경외의 신앙과 성경 중심의 생활로서 잘 양육하고 가르침으로서 수천 대이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경외의 모든 부모들과 교사들 위해 또 그 후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